저희가 수영을 한다 생각하지 말고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. 걸어간다고. 이 보폭이 아주 커도 웃기겠지만 뭐 이렇게 걷는 사람 없잖아요. 근데 너무 젠더름으로 걸어 되게 웃겨요. 이거 평균같이 웃는데 두 분이 지금 그래요. 자기에 걸어요. 킥을 찰 때 너무 자라요. 자라. 형님 먼저 여기 잡아오세요. 가슴까지 땡겨오세요. 잡아 여기 잡아. 잘 잡아요. 가슴까지 땡겨와. 자, 여기 보면은 물을 미는, 물을 눌러주는 면은 이 정강이부터 발등, 발가락 끝인데 물을 눌러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걸 물을 눌러줘야 물이 뒤로 갈 거 아니에요? 근데 지금 두 분 다 여기서 열심히 해. 못하는 건 아니야. 근데 이만큼밖에 안 눌러. 이걸 눌러서 눌러서 이만큼 눌러. 물속 카메라만 물속 내려와 볼게요. 물속으로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이게 그래야 물을 보내주는 물이 많은데 여기서만 열심히 해. 열심히는 한다고. 근데 잘하는 건 아니야. 회원님 이해하셨어요? 여기 물을 딱 누르고 그 다음 하나만 더. 이 발목이 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어느 순간 의식을 안 하면 이 발목이,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게 이렇게 굽어져 버리면은 뒤로 보낼 수 있는 물의 양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발목 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이제 회원님 여기 가보세요. 회원님 앞에 가보세요. 응. 네.